이상노의 새빨간 투자 함께합니다. MT렌트 이상노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노입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잘된 종목, 저희 현대엘리베이터 남북 경협주로 네. 10% 이상 수익 알려줬고요. 이렇게 늘 수익에 그 신뢰성을 주셨는데 그 어제는 사실 그 MP한강이라는 종목 주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 MP그룹이 상장 폐지 결정됐고 이 부분 좀 괜찮은지. 근데 낙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자, 오늘 이 두 가지 먼저 점검하고 새로운 종목을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먼저 이 안 좋은 종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뭐 안 좋은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뭐 숨기고 그런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예시를 해드리는데 저는 MP한강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던 부분은 이 회사가 이제 두 가지 회사에 대해서 지금 양수를 받은 그래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다듬화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간이 어제 우리 방송 시간이 10시 10분입니다. 10시 10분에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 가격대가 2,500원대거든요. 사실 그 가격대에 비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뭐 빠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MP그룹이라는 부분 자체가 어제 한 번 더 이슈가 되면서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상장 폐지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런 부분까지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께 이 MP한강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걱정을 끼쳐드린 점,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가 조금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것은 이 MP그룹은 MP그룹인 거고 MP한강은 따로 우리가 출자를 해서 만든 회사가 이제 MP한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에서는 조금 구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MP한강 자체를 본다면 실질적으로 새 사업에 대한 다변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 대신에 지금 상황에서는 같은 MP그룹이라는 안에 속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하락폭이 좀 더 나타났다. 그렇게 조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는 일단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이 종목군이 이대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업에 대한 다변화를 추진하는 그 부분 자체가 다시 한번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매수에 대한 의지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은 이 기업 자체가 뭐 10시에 방송을 하면서 그때 뭐 급락이 이미 나타났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저는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다변화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걱정을 하시고 조금 마음이 조금 동하셨던 분들한테는 진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기업에 대한 사업의 다변화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포인트로 잡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올라왔을 때는 그때는 좀 더 적극적인 매수세로 임해보시자라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같이 보실 종목이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1월 20일 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가 자체가 조정을 거치고 난 데 다시 한 번 더 뽑아내고 있는 과정인데 자 결국에는 키워드로 뽑아본다면 김정은입니다. 김정은, 서울 뭐 이렇게 키워드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모든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포커스를 맞췄어요. 결국에는 90일 동안의 유예가 형성되고 그다음부터 끝까지 협상을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이었고 결국에는 트럼프가 쏘아올린 작은 모멘텀 자체가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결국엔 우리가 그렇게 포커스가 대부분 다 맞춰졌던 것은 미중 정상회담이지만 나머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도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북한의 김정은이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남한에 넘어오는 것을 허락해 주겠느냐 했을 때 트럼프가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좋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 주체가 될 수 있던 부분 자체에 대한 공을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현대 리베이터뿐만이 아니라 경업주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력 자체가 상당 부분 지지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이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월 달에 만약에 방남한다라는 소식만 듣기더라도 종목군들이 급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1월달에 반감하겠다 하더라도 종목군들은 이런 상승세가 끊이지 않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안한다면 지금 이런 경업주들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주와 마찬가지로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권역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탄탄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대로 계속 올라가면 좋은데 한번 또 다시 한번 출렁거린다면 그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매수 권역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 자체로 조금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대 심리 자체는 쉽게 꺼지진 않아요. 그런 부분 자체도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군 준비를 했는 종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흡생명과학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인보사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코오롱 DCG니로 수익을 많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그 인보사의 뭐라고 할까요? 이제 인보사의 어머니, 뭐 그런 표현을 맞을 것 같은데요. 그 어머니가 우리가 이제 코오롱 DCG에게 인보사를 나눠준 거죠. 그런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 자체가 최초로 한번 크게 상승하고 난 다음에 현재 조정 구간을 조금 거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주봉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중요한 자리를 제가 표시를 조금 해놨는데, 여기 앞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자리들,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자리가 인위적인 하락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선물 옵션에서 갑작스럽게 하락이 나타날 때 있거든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인위적인 하락이 여기서 한번 나타나고, 여기서 한번 더 이런, 뭐랄까요, 이제 돌파를 하려는 심리가 상당히 강하게 분포를 했는데, 여기서 한번 더 투매가 또 한번 형성되거든요. 결국에는 이건 인위적인 또 하락이라고 보셔야겠죠. 첫 번째 인위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두 번째 또다시 이런 하락이 이루어지고 지금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는 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상당히 강한 지지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주가상으로 보더라도 상대적인 상당한 하락 권역 안에 놓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수출이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 자리 자체를 일시적으로 지키지는 못할지언정 저는 결국에는 이 이평선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한 주가는 여전히 저렴하다. 그리고 앞에서 물론 이렇게 큰 폭의 상승세 자체가 지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자리지만 결국에는 이런 상승 자체는 세력의 유입을 의미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여러분들께 오늘 코오롱 생명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을 한번 같이 보실 종목은 삼천당제약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일 한번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뭐랄까 이제 이격이 조금 들어있는 그런 자리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조금 예상이 달라지는 분위기가 나타났던 것이 미국에 대한 수출권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에 좀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이 형성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신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신약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 공부를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아일리아에 대한 부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조금 더 강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신약에 대한 관련 부분 자체가 대부분 다 내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가려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주가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이 29,200원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이 가격을 4만 원으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40%가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단기간 회복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뭐랄까요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이게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한다 그렇게 볼 게 아니고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격이 벌어져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한다면 조금 더 차트가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고 하단에 있는 수급을 보시더라도 지금 꾸준히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 있던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런 삼천단지약이 우리나라에서 안약 관련해서 거의 뭐 점유율 1위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회사가 또 DHP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안약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 삼천당제약에 대한 주가가 지금에 대한 주가도
좀 저렴하고 충분히 신고가였던 52,800원까지는 한 번 더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종목 코롬생명과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삼성전자약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좀 더 집중해서 시장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루의 새빨간 투자에서 언급된 두 종목을 지금 유튜브에서도 매우 활발하게 의견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에버그린님은 코롬 너무 좀 좋은 종목 코롬생명과 기다리고 있다고 자기가 기다리고 있던 종목인데 딱 나와서 너무나 반갑다는 의견 네 있고요. 그리고 MP한강에 대해서는 MP그룹과 조금 다른 성향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지금 유튜브에서도 아마 MP한강도 의료장비 테마로 한 번 뚫을 타이밍이라 추천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 등등 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천당제약은 저희 오늘 이상루 전문가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윤동식 대표도 얘기를 한 종목인데요. 중복이 되게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쫙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